미국 유학을 다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? 한국 사람은 한국이 짱이야. 뭐 미국은 뭐 여행 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? 여행 옛날에는 가고 싶었는데 요즘에는 비행기 안에 오래 있으면 너무 몸이 힘들어서 아. 좀 빠른 비행기 있으면 아. 가볼게. 스페이스X가 그거 만든대. 아 진짜야. 진짜. 일론 머스크 알았어 알았어. 아니 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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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주식 살게. 그 이제 그거 만들었잖아. 로켓으로 리유저블로 로켓 만들어서. 그래 그거 그래서 그거 타는데 얼마래? 엄청 비싸겠지 처음에는. 그치? 엄청 아니 비싸겠지. 시간 지나도 비쌀 것 같아. 왜냐면 지금 지하철이랑 KTX 비교해봐도 좀 가격 차이가 있잖아. 그치. 뭐 돈보다 시간이 중요하면 사람들은 그걸 타겠지. 그래서 돈이 많으면 그런 걸할수 있잖아. 그래서 돈이 좋다고만 하는 솔직히. 아 근데 돈보다 젊은 게더 좋아. 약 맞으면 젊어진대. 근데 돈이 비싸. 돈만 있으면 살수 있지 않나? 그러면 돈은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? 왜냐면 젊어진 약을 딱살수 있잖아. 막 90살이야. 근데 돈이 엄청 많은 할아버지야. 그래서 젊어진 약 살래. 딱 맞았더니 뭐 20대 청년이지. 만약에 좀 억측이긴 하지만 세계 경제가 거의 바닥을 기어가서 돈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지면 어떡해? 그런 세상이 올거 같아? 난 내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. 그럼 그 가치가 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? 현금을 엄청 많이 찍어내야 되긴 하는데 아,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. 내가 일부러 뭐 장부를 전부 조작하는 게 아니니 천재적인 해커가 뭐 되게 영화야. 그냥 영화적인 그렇네. 이야기라서 별로 중요한 이야기도 아니고 돈보다는 좀 행복하게 사는 걸더 중요시하니까. 아 행복하자 죽어. 오케이. 근데 돈도 중요하긴 해. 그치. 그래서 많이 아끼지.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쓰는 돈은 아까워하면 안 되는 것 같아. 오늘 배정 씨랑 인터뷰했는데 많은 걸 배우고 가네요. 주식도 경제도 많이 배우고 가고 비트코인도 많이 배우고 가고. 배운 거 맞아? 배운 거 경험했죠? 그냥 되게 의미 없는 이야기만 아니야, 좀 나열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. 아니야 아니야. 나 배운 게 많어. 나 이렇게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나는 좋거든. 그래서 배우는 것도 있고. 되게 학습 능력이 뛰어나네.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아. 딱 들으면 다 에너지 컨테인 되는 거. 컨테인 돼? 아니 그게 아니라 일론 머스크도 그거 만든댔어. 칩 머리 딱. 알았어 테슬라 더 살게. 내가 봤을 때 너 이쯤이면 스페이스X랑 테슬라의 지분 가지고 있어가지고 사람들 불러가지고 인터뷰하면서 사라고 권유하는 것 같아. 아니 그 뉴스 안 봤어? 그러니까 한국 사람 중에 테슬라 초반 그 주식 사서 지금 엄청 부자나 지금. 만약 그 텀을 봤을 때 만약 내가 만약 지금 사 테슬라 얼마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? 부자 될 거면 박찬호와의 저녁 식사권 같은 거 만들어서 팔어. 워렌 버핏처럼? 너는 초대해 줄게 공짜로. 오케이. 오늘 배정 씨랑 만나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재밌었어. 아 너무 힘들다. 그치 뭘 인터뷰가 힘든 거야. 나도 힘들어.